잠시 손님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0분부터 이곳 타이거빌리에서는 타요새가 들려주는 한국 호랑이 이야기 애니멀 톡이 진행이 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손님분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는 코끝까지 꼭 올리시고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단 위에는 올라가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고 밑에서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니멀 톡은 여기 살고 있는 한국 호랑이들의 건강검진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 중요한 시간을 손님분들과 같이 꼼꼼히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참고로 어제 꼼꼼히 확인했을 때 태범이의 이빨 빠진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 모습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태범 이빨입니다. 네. 어제 빠진 태범이의 송곳니예요. 다행히도 방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수거를 해왔는데 그치만 안타깝게도 내일 태범이는 발치를 해야 됩니다. 오른쪽만 빠졌어요. 왼쪽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이제 발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밥은 무궁이를 줄 거예요. 태범이는 내일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도 건강검진할 때 금식하죠. 이제 마취하면 이 친구들도 이제 마취를 하게 되면 금식을 해야 돼요. 한두 개만 주고 무궁이한테 다 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보물이 될 것 같아요. 제 겁니다, 이제. 줄 거예요. 무궁이 걸 찾고 싶었는데 무궁이 거는 예,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 태범이 거라도 제가 보관을 할 거고요. 그래서 태범이가 가까이 와서 밥 달라 그래도 저는 오늘 잘 안 줄 겁니다. 예,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내일 위해서 주는 거고요. 그래서 내일은 태범이는 안 나올 겁니다. 이제 태호, 무구, 건곤 세 마리가 내일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는 내일 대장님이 나오셔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빨이 덜렁덜렁 거려서 피도 조금 났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잘 빠져서 다행인데 이따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뜯어져 있는 부분이 지금 남아있을까봐 그게 걱정인데 크게 이상이 없길 바랍니다. 네, 5초 남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30분이 됐기 때문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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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렇게 에버랜드 타이거밸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애니멀톡을 진행할 사육사 이원영이고요. 애니멀톡은 이 친구들의 건강 상태를 손님분들과 같이 꼼꼼히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문을 열면 호랑이 친구들이 가까이 올 거예요. 가까이 왔을 때 빠르게 몸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빠르게 확인을 해야 빨리 조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 맹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상처를 숨기게 됩니다.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저희가 그 상처를 놓치고 지나간다면 나중에 크게 아프게 되겠죠. 그때는 상처 치료가 조금 늦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제가 들어가서 만질 수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불렀을 때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제가 세 가지 도구만 설명을 해드리고 빠르게 호랑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도구는 호랑이들의 집중을 시켜주는 타겟봉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이 봉을 따라서 호랑이들이 움직일 거예요. 잠시만 이쪽으로 와줄래? 잠시만 오른쪽으로 와줄래? 잠시만 일어나줄래? 이 노란색 봉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제 얘기를 들어줬을 때는 항상 칭찬을 해줘야 돼요. 이 친구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목소리로 칭찬을 하면 목소리 사육사마다 목소리 톤이나 억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육사가 바뀔 때마다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소리로 칭찬하기 위해서 클리커라는 도구를 활용을 합니다. 이 소리가 호랑이들이 듣기에는 좋아 잘했어 라는 칭찬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줬을 때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할 거고요. 이 다음에는 항상 맛있는 간식을 줘야 됩니다. 지금 이 안에는 맛있는 간식이 있어요. 오늘은 좀 작습니다. 평소라면 저희가 3.5kg 이제 닭 3마리하고 반을 잘 나오는데 오늘은 2kg만 잘라왔어요. 소고기, 닭고기.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밥을 잘 안 먹는 시기입니다. 이 친구들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많이 알려졌죠. 한국 호랑이지만 더운 여름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활동도 많이 안 하고요. 식욕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편식도 많이 하게 돼요. 맛있는 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닭고기를 주면 요즘에는 많이 뱉더라고요. 그래서 소고기를 위주로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궁이 태범이 불러볼게요. 무궁아 일로와. 뭐하니 너? 일로와. 네, 지금 오고 있는 친구 이름 무궁이라는 친구입니다.
2020년 2월 20일에 태어났습니다. 작년 2월 20일에 태어난 친구고요. 암컷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좀 작아요. 여기 있는 무궁이는 다행히도 이빨이 건강하게 잘랐어요. 잘 빠지고 잘라서 지금 이빨은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잘 씹어 먹어요. 지금 먹고 있을 때 몸에 상처나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꼼꼼히 확인을 해야 돼요. 무궁화 다 먹었어. 이쪽으로 와줄래? 오른쪽 왼쪽 다 확인을 하고요. 다시 이쪽으로. 지금 봤을 때는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여요. 피나는 곳도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털 상태로도 원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털이 조금 푸석푸석하면은 건강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털이 매끈하면, 털 상태가 매끈하면 건강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은 이 친구들 그 털 상태로 구분을 못 합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지금 털갈이를 하고 있어요. 털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털이 조금 푸석푸석해요. 여기는 호랑이, 한국 호랑이라고 불립니다. 현존하는 모든 호랑이들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호랑이가 여기 있는 한국 호랑이입니다. 그리고 털도 가장 길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겨울털이 다 빠지고 여름털이 나면 굉장히 매끈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빠지는 시기라서 털이 조금 푸석푸석하고요. 오늘은 닭고기 굉장히 잘 먹네요. 잘 먹고 있어. 씹는 것도 괜찮아 보이죠? 무궁화, 이제 안 보이는 곳을 한번 보자. 무궁화, 일어나봐. 무궁화, 무궁화,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났을 때 소고기. 하나 더. 일어났을 때는 발바닥과 배의 상처를 확인을 합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았다. 하나 더 먹어. 지금 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요. 밥도 잘 먹고요. 먹고. 그럼 이제 이빨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빨 얼마나 잘 자랐는지. 다시 한 번. 한 번만 더. 화난 거 아닙니다. 화난 건 아니고요. 조금 화난 것 같기도 한데. 무궁화. 네, 성분이 굉장히 크죠? 이게 태범일 거예요. 비교 조금만 해볼게요. 이 작은 크기와 이 크기와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 정도로 나야 되는데 태범이가 조금은 느린 거예요. 다행히도 빠져서 다행이고요. 너 많이 먹어. 오늘 다 네 거야. 지금 이 친구들은 소고기보다 닭고기를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입맛이 떨어져서 맛있는 소고기를 더 많이 찾긴 합니다. 하지만 닭고기를 좀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털갈이를 하죠. 털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 털이 나중에 안에서 뭉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 뼈가 소화가 되면서 이물질을 같이 엮어서 배설을 합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풀들을 먹어서 데워내죠. 그래서 이 친구들 털을 꼭 지금은 뱉어내거나 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뼈가 있는 닭고기를 좀 더 많이 주고 있고요. 소고기는 조금씩만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 태범이는 어떻게 안 주는 걸 알고 안 내려오네요. 네.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고요. 여기 있는 무궁이의 트레이드마크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눈썹을 봐주시면 되세요. 오른쪽 눈썹을 주시면 일자 눈썹입니다. 무궁화 보이세요? 검정색 진하게 일자 눈썹입니다. 태범이, 무궁의 고유문이고요. 태범이는 똑같은 위치에 V자 모양의 하트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눈썹에 V자 모양이다 태범이, 일자 눈썹이다 무궁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파리에 계신 분들은 몇십 마리가 되는 호랑이를 이렇게 무늬만 보고 다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닭고기가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봐. 한 살 됐는데 저보다 커요. 네, 한 살입니다. 15개월 됐어요, 15개월. 네, 애기예요. 애기인데 싸우면 제가 집니다. 호랑이는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못 살아가요. 안타깝지만 호랑이는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들만 살아갈 수 있는 구역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야생의 호랑이 몇 마리 남아있을까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한국 호랑이는 절멸된 상태입니다. 전멸은 아니고요. 절멸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지역에서 한 동물이 사라지면 절멸했다라고 해요. 대한민국에서만 사라졌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러시아, 중국, 북한에 살고 있고요. 대한민국까지 해서 살았었지만 대한민국에서만 사라졌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들이 한국 호랑이를 싸그리 다 사냥하는 바람에 한때 사라졌고요. 현재는 대한민국에서는 동물원에서만 호랑이를, 여기 한국 호랑이를 볼 수가 있고요. 그치? 어우, 이빨 굉장히 크네. 잘했어. 너 다 먹어, 오늘 다 네 거야. 이 친구는 정말 고맙게도 엄마 밑에서 자란 호랑이입니다. 원래라면은 한국 호랑이는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돌보지 못할 환경이다, 좀 위험해 보인다 하면은 돌보지 않거나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호랑이가 태어나면 사육사들이 꺼내서 인공포육을 했어요. 분유를 먹여서 키웠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너무 잘 돌봤어요. 그 대단한 엄마가 건곤입니다. 지금은 안 나와있지만 안에서 좀 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정말 대단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내일 나올 겁니다. 내일 나올 거고요. 엄마도 엄마만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 종일 육아에 시달리다 보니까 엄마가 조금 힘들어해서 지금은 좀 빠르게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나오는 시간은 이제 점차 줄어들 거고요. 아빠랑 나오는 시간이 좀 늘어날 거예요. 공건이는 이제 거의 다 먹었어요. 2kg 혼자 다 먹었는데 태곰이나 아예 올 생각이 없고요. 일어나. 아이고, 잘했어. 조그만 거 내려와. 그래서 아쉽지만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이 안에서만이라도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지금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 친구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저희 사육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쉽지만 오늘 애니오특은 태범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누군가 너도 인사 안냐? 안녕하세요. 남은 시간도 열반에서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무궁이가 갈 때까지 문을 잠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육사 이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무궁화 하나 더 있지롱. 여기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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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없어? 가세요. 아니 이거 먹을 때 이거 떨어진 거. 무궁화, 다행히도 호랑이는 고양이일 거지만 물을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여름철에는 이 친구들이 너무 더우면 저희가 아까도 스프링클러를 틀어줬어요. 이제 비가 오듯이 물을 계속 뿌려주고 있고요. 저런 쪽에는 또 물이 나오는 선풍기가 계속 가동되고 있습니다. 안 먹어요. 밥고기 먹어. 요거 이거 애참아 손을 넣지는 못해서 여기 있어. 아 그래 그거. 네, 안 먹습니다. 가세요. 가세요. 가서 놓으세요. 가세요. 네, 털이 상태가 지금 좋진 않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이제 갔습니다. 문을 닫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것만.